윤석열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우리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 85분 동안 한미 관계 강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지난주 런던, 뉴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 당시 논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선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밝힌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잔혹한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는데 특히 한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